천상천님 오셨으니까 시작해야지. 네, 맞습니다. 에너맥스에서 라니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립을 직접 하셨나? 직접 했으면 나한테 맡길 리가 없잖아. 조립을 누가 했는지 안 물어봤네. 이거 뭐지? 본인이 조립을 했으면은 본인이 갈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먼지를 털어야 되는데, 오늘 같이 비 오는 날은 컴프레셔를 못 돌려요. 그래픽 카드를 안 빼고도 할수 있는데, 또 빼고 하면은 조금 안전하고 하니까 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박아놨지? 너무 안쪽인데? 너무 안쪽이야. 이게 보통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씨, 고급 장비 또 써줘야지. 야, 이거는, 이런 거는 이제 잘못 건드면 선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이거 제가 선정리까지 다시 다 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한번 불어주면 좋은데, 하필이면 오늘 날씨가 우천이라서 이런 걸잘풀 수가 없어요. 선정리 보니까 참, 아, 너무 혼란스러운데, 선정리가. 아니, 도대체 연결이 어떻게 돼 있던 거지? 연결 좀 어떻게 돼 있나 보고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건 5V. 5V와 연결의, 5V 연결이, 어? 이게 뭐지? 아, 혼란스러운데? 아, 이거 RGB가 나왔는지 내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거든요. RGB 나오는지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이게 뭐지? 이거 메비우스의 띠가 됐는데요? LED 들어오나? 이거 제가 부팅되는 건 확인했는데, LED는 확인을 안 했는데, 아, 원래 LED가 안 들어왔었구나, 이게. 제가 펌프 선만 뺀 거거든요. 아니, 이거 도대체 누가 조립을 해준 거지? 이게, 이렇게 갔다가 지금 RGB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불이 나올 리가 없지. 이거는 뭐야? 아, 여기 있다. 이게 뭐지? 아, 잠깐만. 와, 이거 혼란스럽다.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선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아, 선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그뭐 AS 보낸다니까 일단 그냥 뜯어야 될것 같아요. 모르겠어. 일단 연결은 다 잘못된 것 같으니까. 아, 씨. 일단 다 뜯어. 아, 이 컨트롤러가 있는데 연결도 안돼 있었네? 와, 쿨러도 이게 전원에 또 연결해 놓으셨네? 아, 펌프 고장난 거 맞아? 아, 씨, 난감하네. 아, 연결 자체가 너무 난해하다, 이거. 이건 어떻게 돼 있을까? 이거는 뭐지? 이런 선은 어디서 한 거지? 이게, 아, 이거는, 요거는 케이스팬, 케이스팬. 요건 케이스팬 손대지 말자. 케이스팬 손대지 말자. 이를 만들지 말자. 야, 이거 분해가 더 어렵다. 이거 누가 준 거야? 이거 조립 친구가 준 건가? 아니면 본인이 했는데, 와, 이거는 다음에는 못할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건가? 아, 이거 다 개별로 연결을 해놨구나. 다 이게 펜선, 이게 Y자가 들어있잖아요, 산발이가. 근데 다 개별 펜별로 연결해놨습니다, 보니까. 요 가운데 펜선, 요거 첫 번째 펜선, 오케이. 분해는 다 했고요. 와,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정리 못 해드립니다, 이거. 네, 보드 ASUS 프라임 X570P네요. 요게 또 이제 AMD다 보니까 또 문법 조심해야 되겠죠? 문법. 요거는, 기회가 빠진단 말이지? 아, 조립도 잘못했구만, 요거. 조립도 잘못됐습니다. 위에 백플레이트 잘못됐죠? 거꾸로 됐습니다, 거꾸로. 네, 떨어졌고요. 조립 잘못했죠? 이거 와샤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조립 누가 했는지 물어볼게요. 와샤는 여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보드에 붙여야 되거든요. 이건 또 붙여놨어. 이거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봉인 해제하고 하겠습니다. 아, 시리얼 한번 볼까요? 시리얼이 2129. 리콜하고 상관없는 시리얼 넘버고요. 어차피 리콜 기간은 4월 30일 날 끝났죠. 요거는 이제 교환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냥 일반 AS, 리콜이 아니고 일반 AS로. 뭐 AS는 직접 받는다고 하셨고, 아, 이게 좀 신경 쓰이, 손안 댈래. 아이씨, 이게 손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손을 안 대고, 손은 제가 손을 안 대고 할게요. 아, 이거 진짜 혼란스럽다. 이걸 다 풀어놨을 정도면 뭐 만졌던가 뭐, 아 모르겠다. 이거는 안 돼, 안 돼. 이건 자신 없어. 이거는 근데 이게 이것도 빠졌잖아요. 그럼 케이스 이거 펜 색깔도 못 바꿀 텐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요거는 좀 연결을 해줄까? 이거는 좀 연결을 해주는 게 좋겠죠? 혹시 리셋 버튼을 꽂아놨나?
얘는 리셋이 있잖아. 뭘 꽂은 거지? 이거 버튼이 어딨지? 이거 버튼 뭐야? LED 스위치가 하드디스크 LED 쪽에 꽂아져 있었네요. 아, 이게 LED라서 거기 LED 꽂았나 보다. 요거 하나만 제가 다시 연결을 해놓을게요. 이제 몰라. 이제 손안댈 거야. 이거 선정리면, 선정리 하려면은 올 분해 해서 다시 조립해야 됩니다. 아, 여기 스탠드오프 나사도 안 바뀌었구나. 아니, 스탠드오프에 나사가 안 바뀐 게 아니고, 여기에 스탠드오프가 아예 없습니다. 이쪽 라인이 다 없네. 여기 스탠드오프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누르면 보드가 휘어요. 보드 휘거든요, 이렇게. 제가 여기 스탠드오프 하려면 보드 다 드러내야 해서 그것까지 못 하고요. 예, 이 정도면 제 기준으로 재조립 해야지 맞는데, 지금까지 잘 썼으니까 재조립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판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얘는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이거 윈도우 다시 깔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윈도우 작업 다시 할 거고요. 선정리 안 해줬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정리 비용을 받은 건 아니라서. 이제 불 제대로 들어오네요. 오늘 조립 시작하기 전에 어제 수냉쿨러 바꿨던 그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객님께 물어봤는데요. 케이스 RGB 색깔 원래 바뀌지 않았었고요. 수냉쿨러 RGB도 원래 안 들어왔던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은 그 수냉쿨러가 원래 RGB 안 나오는 줄 알았대요. 그렇게 그냥 쓰셨고, 연결을 다시 한게 있냐 물어봤는데, 그냥 타이만 몇개 풀었대요. 타이를 자르는 순간 이게 확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연결이 잘못됐거나 빠진 부분은 고객님이 손댄 게 아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조립을 누가 했냐? 이거 도대체 조립을 누가 했냐? 조립을 직접 하셨냐고 물어봤는데 직접 안 했다고 합니다. 컴퓨터 좀 아는 친구가 해줬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아니, 그럼 이걸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조립을 한 거냐고 물어보니까 동네 컴퓨터 매장에서 돈 주고 하셨답니다. 매장 이름은 이제 정확하게 밝히긴 어렵고 그분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매장이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뒤에 119가 붙었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곳이죠, 119. 근데 119도 앞에 이름들은 좀 다릅니다. 저는 들었긴 했는데 그 앞에까지는 얘기 안 하고요. 좀 어린 사람이 했냐 물어봤어요. 어리지는 않았고 오히려 나이가 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냉쿨러를 처음 조립해 보시는지 막 찾아보면서 조립을 하셨다고 합니다. 수냉쿨러의 PWM 선이 각자 포트별로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두 개는 메인보드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는 전원 케이블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하나하나 연결하다 보니까 메인보드에 팬 단자가 부족해가지고 전원 케이블로 바로 연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얼마 주고 했냐? 아니, 얼마나 싸게 주고 했길래 이렇게 조립이 됐냐고 물어보니까 5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5만 원이면은 뭐 엄청 싼건 아닌데? 그랬더니 윈도우 설치 포함 5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구성의 제가 조립만 하는데 5만 원 받거든요. 그리고 어제 왔던 컴퓨터 같은 경우는 조립만 7만 원 받아요. 근데 윈도우 설치까지 해서 5만 원이면 싸게 한건 맞죠? 아무리 싸지만 그렇게 조립을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안 하고 말지. 그래서 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립비가 3만 원에 윈도우 설치비가 2만 원.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3만 원짜리 퀄리티? 그거는 조립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거였죠. 조립비가 너무 저렴한 곳은 의심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